지금까지 이런 조립은 없었다. 이것은 명품인가 PC인가? 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오늘은 3월 1일 3일절이고요. 제가 오늘 일을 나올까 말까 어저께 엄청 고민 못하고 간 PC들이 이렇게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필요하다고 하셔서 오늘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요걸 좀 조립을 쟤도 어차피 조립을 할 거예요. 이거 테스트하는 동안에 조립을 좀 하려고 나왔고요. 얘는 요 제가 오픈한 지 이제 한 달 정식 오픈한 지 딱 한 달 됐는데요. 2월 1일에 오픈했으니까 한 달 동안 뭐 물론 뭐 300만원 400만원짜리 조립 의뢰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제가 이거를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뭐 모듬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부품들이 부품 가격만 지금 한 330에서 340만원 정도 나가는 요 부품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얘네들로 지금 조립을 한번 해가지고 테스트 같은 것도 좀 한번 돌려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품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CPU는 i9-9900K인데요. 원래 이분 같은 경우는 i7을 처음에 얘기를 하셨는데 i7 지금 가격이 깡패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i7이랑 9이랑 가격 차이가 좀 났는데 지금은 이제 i7 할 바에는 i9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금액 차이가 지금 한 3-4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서 i9으로 CPU를 선택을 하셨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에즈락의 Z390 익스트림 4. 요 제품은 이제 뭐 해외 오버클럭커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뭐 가성비나 이런 부분들로 좀 많으니 좀 칭찬을 많이 한 그런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펠릿의 게이밍 프로 RTX 2080 Ti 11기가 제품이에요. 얘는 지금 RTX 2080 Ti 제품 중에 가격이 뭐 아마 가장 저렴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얘가 가성비나 이런 거는 2080 Ti 중에서는 제일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온도랑 이런 것들도 이따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SSD는 삼성의 970 EVO M.2 제품이고요. 500기가짜리예요. 그다음에 하드는 1테라고요. 그다음에 메모리는 삼성의 16기가짜리 두 개에서 총 32기가. 파워는 슈퍼플라워의 850W 리덱스 80+ 실버 제품입니다. 그리고 쿨러는 EVGA 에브가라고 하죠. EVGA CLC240 제품이고요. 케이스는 앱코의 수트마스터 361G 칼리스토 제품이에요. 일단은 조립을 좀 빨리 해야 테스트를 바로 할 수 있으니까요. 조립을 하고 조립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보드부터 한번 개봉을 해봤고요. 요 Z390 익스트림 4 제품은 아무래도 20만원이 넘는 좀 고가에 속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 스펀지 있죠. 스펀지가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네고탱이가 케이블 타이로 이제 묶여가지고 들어있네요. 여기 배송 중에 얘가 빠져가지고 보드가 파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얘는 전원부는 디지털 전원부로 이제 12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알루미늄 히트싱크 요 큼지막한 요 놈들로 이제 발열을 뭐 디지털 전원부에다가 이제 알루미늄 히트싱크가 큼지막한 게 있으니까 전원부 발열은 굉장히 잘 잡아줄 거고요. 보통은 8핀인데 고가 보드들 가면 이제 뭐 8핀 플러스 4핀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돼서 오버클럭 할 때 이제 오버클럭 성능을 좀 더 잘 내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램을 끼는 이 메모리 슬롯은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USB 3.0 헤더는 2개입니다. 뭐 SATA 포트는 겁나 많고요. PCIe 3.0 16배속 슬롯은 총 3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배속은 1배속도 3개네요. 그 다음에 오디오 뭐 RGB 헤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요 나사를 두 개를 풀어내면 M.2 SSD를 장착할 수 있는 M.2 슬롯이 나와요. 거기다 껴주고 다시 요 애를 올려주면 얘가 이제 방열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방열판 역할을 하는 거고 와이파이 M.2 슬롯도 있고요. 여기도 이제 M.2를 장착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나중에 전원을 키면 이쪽에 이제 LED가 점등이 될 거예요. 여기도 아마 LED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얘는 오디오도 상당히 좀 괜찮아요. 그 리얼텍 120인가? 아마 그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CPU는 i9. 얘는 박스가 굉장히 크죠. 박스도 이거 뭐 플라스틱 아크릴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크릴로 이렇게 돼 있고요. 옛날 그 저 학교 다닐 때 5,000원에 팔던 그 축구공, 학교 앞에서 팔던 그 축구공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개봉을 해볼게요. 지금 이쪽 안쪽에도 공인실이 이렇게 양쪽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열면 이렇게 CPU가 나옵니다. 겉에 박스만 굉장히 크죠. 안에 내용물은 코딱지만 한데 이게 과대 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포장을 잘했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CPU를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 열어주시고요. CPU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화살표 방향이 이쪽 화살표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서 손으로 한번 이렇게 흔들흔들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내려가지고 닫아주시면 돼요. 지금은 M.2 SSD를 보드에다 이제 이렇게 장착을 한 모습이고요. 얘는 아까 전에 그 방열판 요 자리에 이제 방열판이 있었는데 방열판을 떼어내고 요거를 이제 장착을 하고 다시 요 위치에다가 방열판을 조여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NVMe 방식의 M.2 같은 경우는 방열판 없이 그냥 요 상태로 사용할 경우에 이제 종종 이제 높은 발열로 인해서 스로틀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를 장착을 해줍니다. 네, 요렇게 메인보드는 조립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따가 여기 이제 케이스 장착하고 나서 이제 쿨러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제 장착을 할 거고요. 여기에는 지금 숨어 있지만 요 안에 지금 보이나? 여기 지금 안에 얘 보이시죠? 여기 지금 M.2 SSD가 요 안에 숨어 있습니다. 361G 케이스를 오픈한 상태고요. 여기에 지금 파워를 장착을 할 거예요. 파워를 장착을 하려고 파워를 여기 꺼내 놨습니다. 원래는 요게 요 파워가 요 비닐 안에 들어있어요. 파워가 선이 지금 없잖아요. 요런 식으로 이제 선이 없고 이 케이블들을 껴서 쓰는 방식을 모듈러 방식의 파워라고 해요. 모듈러. 이렇게 요런 제품들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케이블만 껴가지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케이블들만 요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런 안 쓰는 케이블들, 굳이 지금 필요 없는 케이블들은 따로 이제 요 안에다가 보관을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실 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메인보드는 이렇게 지금 뭐 LED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쿨러도 EVGA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픽카드에도 여기에 지금 안 보이시나? 이렇게 LED가 점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3D마크 파스를 돌리고 있고요. 파스 다 돌아가면 스코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를 다 돌렸고요. 그래픽 카드 스코어는 그래픽 스코어는 35,070. 온도는 69도. 최대 69도까지 나오네. 나머지 추가 테스트 작업 좀 하고 고객분 오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